초보자를 위한 스쿠버 다이빙 1분 팁. 안녕하세요.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호롱 오토모티브 유기상입니다. 수중에서 안전하게 안정감 있는 유영을 즐기려면 능숙한 부력 조절이 필수인데요. 오늘은 스쿠버 다이빙의 핵심 스킬, 물에 뜨지도 가라앉지도 않는 상태인 중성 부력 연습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연습은 꼭 강사의 지도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기 위해서는 물 위가 아닌 수중으로 잠수하기 위해 웨이트와 웨이트 벨트를 착용하며 입수 후부터는 부력 조절기에 공기를 빼고 들숨과 날숨을 통한 호흡으로 수중에서의 부력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중성 부력 연습법인 핀 피봇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력 조절기에 모든 공기를 빼내고 바닥에 엎드립니다. 이 상태에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 폐의 공기로 인해 부력이 생겨 상체가 떠오르게 됩니다. 다음은 반대로 떠오른 상체를 숨을 내쉬어 바닥으로 상체를 가라앉히면 됩니다. 이렇게 들숨과 날숨을 반복해 일정한 자세를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스쿠버 다이빙의 핵심 스킬인 중성 부력 조절법을 익혀 수중에서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다이버가 되세요.